꿈을 키우는 확실한 길. 좋은 친구들과 4년을 함께하는 대학. 잘 가르쳐서 취업까지 책임지는 대학. 극동대학교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극동대학교는 충북 음성군에 위치해 있지만 경기도와 맞닿아 있어 수도권 지원자 및 입학생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2018학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 수도권 지역의 지원자 비율은 72.85%, 입학생 비율은 84.86%입니다. 동서울 톨게이트에서 40분, 전철로도 통학이 가능한 거리로 우리 대학 300m 앞에 장호원 감곡역 건설공사가 한창입니다. 장호원 감곡역사가 완공되기 전까지 이천부발역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서울 경기에서 27개 노선과 충주, 청주에서 2개 노선의 통학버스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극동대학교는 도전정신과 인성을 갖춘 융합형 전문인, 산학밀착형 실무인, 소통하는 인격인, 미래지향적 창조인의 교육 이념 아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인재의 무한한 가치 극동대학교가 키웁니다. 극동대학교의 모집 단위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총 6개의 단과대학, 26개의 모집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과학대학은 사범계열 학과를 포함하여 7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고 올해 일본 문화관광 컨텐츠 학과와 군사학과가 신설되었습니다. 항공대학은 4개 학과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항공인력을 양성합니다. 현재 항공산업은 부흥기를 맞이하여 항공종사자 수요가 폭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겸비한 유능한 항공인재, 서비스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과학기술대학은 4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자 최신 정보와 기술을 바탕으로 한 실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기업체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산학밀착형 실무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의료보건과학대학은 6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시대에 의료인력의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고 보건의료 및 식품영양 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미디어예술대학은 5개의 학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융합적 사고를 겸비한 창의적인 예술인, 체육인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2019학년도 극동대학교의 정시 입학전형 주요 사항입니다. 정시모집 나구는 수시모집 등록 결과에 따라 미충원 인원을 반영하여 선발합니다. 극동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12월 28일 모집인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시모집 다구는 디자인학과, 만화 애니메이션학과, 연극연기학과, 사회체육학과에서 총 64명을 선발합니다. 정시 전형 일정입니다. 입학원서는 2018년 12월 29일부터 2019년 1월 3일 목요일까지 6일간 인터넷과 창구로 접수를 받습니다. 나군 면접고사는 2019년 1월 15일 화요일 하루 실시하고 다군 실기고사는 2019년 1월 21일에 디자인,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 22일에는 사회체육학과에서 진행하며 연극연기학과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실기고사를 진행합니다. 면접일시와 장소는 1월 11일 16시에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정시모집 최종 합격자 발표는 1월 29일입니다. 정시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입니다. 정시 나군에서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과 항공운항 서비스학과, 항공운항학과를 제외한 전 모집 단위는 수능 100%로 선발합니다. 다군 예체능 계열 학과는 수능 40%, 실기 60%로 선발합니다. 정시모집 수능 점수는 100분 1을 적용하며 영역별 반영 비율은 국어, 수학, 영어 영역 중 상위 점수 2개 과목
각 35%씩 70%를 반영하며 탐구 영역은 상위 점수 2개 과목, 평균 100분위 점수의 30%를 반영합니다. 수학 가형을 응시한 경우 가산점 10%가 부여됩니다. 한국사 과목 점수는 반영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응시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시 낙운에서 항공운항 서비스학과와 항공운항학과를 제외한 전 모집 단위는 수능 100%로 선발합니다. 2018학년도 정시, 낙운, 일반전형 경쟁률입니다. 전년도 수시 미충원 인원은 190명으로 올해 정시 모집에서도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 낙운에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2018학년도 정시 낙운 일반전형 모집 단위별 최초 합격자, 최종 등록자 수능 점수를 본교 기준에 따라 환산한 점수입니다. 정시 다군의 전 모집 단위는 수능 40%, 실기 60%로 선발합니다. 모집 인원은 64명이지만 수시 모집 결과에 따라 모집 인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인원은 정시 모집 원서 접수 시 우리 대학 입학 안내 홈페이지를 확인 바랍니다. 2018학년도 정시 다군 실기 일반 전형 예술 계열 학과 경쟁률입니다. 2018학년도 정시 다군 일반 전형 모집 단위별 최초 합격자, 최종 등록자 수능 점수를 본교 기준에 따라 환산한 점수입니다. 정시 낙운 농어촌 특성화고 기회균형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의 경우 항공운항 서비스 학과를 제외한 전 모집 단위는 수능 100%로 선발합니다. 수시에서 미충원된 인원을 모집하며 모집 단위, 지원 자격, 제출 서류는 수시 전형과 동일합니다. 정시 농어촌 학생 전형입니다. 지원 자격은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6년 또는 초중고등학교 12년 동안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가 해당이 됩니다. 농어촌 학생 지원 제한 대상 내용입니다. 정시 특성화고 동일계 전형입니다. 지원 자격은 학과별로 지정하는 동일 기준 학과와 동일한 기준 학과의 교과 과정을 30단위 이상 이수한 학생이 지원 가능합니다. 특성화고 동일계 지원 제한 대상 내용입니다. 정시 기회균형 전형 지원 자격은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시 면접평가 영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양 및 일반 상식, 인성 및 태도, 전공적성 적합도, 논리적 사고, 표현력 및 비전의 기준으로 면접을 평가합니다. 이상으로 2019학년도 정시 모집 전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입학에서 졸업까지 책임지는 극동대학교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